온전하게 정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다. 그런데 그 이수했던 국가가 한 개의 국가다. 경유국가가 없었다. 경유국가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역시 동일한 학제였다. 즉 11년 학제에서 11년 학제로 이동했거나 12년 학제에서 12년 학제로 이동한 거, 13년 학제에서 13년 학제로 이동한 경우, 단일 국가 학적이나 이동했더라도 동일 학제인 경우에는 일단 한국 학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죠? 단일 국가에서 온전하게 13, 12, 12년을 하든 옮겨졌는데 역시 학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해외 학제가 13년제인 고아 같은 데서 순수 13년 학제, 특례 인정 여부. 즉,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혀 학적이 없고 해외에서 한 개의 국가에서 무려 13년 동안을 다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또는 경유를 했지만 역시 같은 13년제 학제예요. 당연히 입학 특례를 인정을 하는 거죠. 가장 깔끔하면서도 길게 외국 학제를 이수한 거죠. 자, 그런데 13년제 학제 중에서도 11학년까지는 정규 학제고 나머지 2학년제는 온더잡 트레이닝, OJT 교육과 같은 직업 교육을 하는 고아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특례 인정 여부는 여기서 OJT까지 다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OJT 안 받고 11학년만 다녔다.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12학년 학제인데 다 안 다닌 거 아니냐. OJT 2년을 더 다녔으면 모를까. 이 경우는 특례 인정 여부가 어떨까요? 역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나라의 학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년제 학제에다가 OJT를 12년, 13년 이렇게 되는데 OJT 여부와 무관하게 11년까지만 맞춰도 역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로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이죠. 단일 국가 학적이고 경유 국가가 있더라도 한국 학적이 없는 상태에서 13년제인 경우에는 직업 교육이 있는 국가든 아니든 다 인정을 받습니다. 자, 12년제 학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단일 국가에서 12년을 다녔어요. 또는 국가를 이전했는데 역시 12년을 다녔어요. 대한민국 학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인정받죠. 그렇죠? 입학 특례 인정해줍니다. 대개 순수하게 12학년 학제 국가에서 계속 수학한 경우고 이 경우가 상당수이죠. 단일 국가 학적이고 한국에서의 학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11년제예요. 대한민국 12년제보다 1년 부족한 그와 같은 학제예요. 자, 근데 단일 국가였고 경유를 했지만 동일한 11년제 학제예요. 이런 경우에 특례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보다 1년 부족하니까 하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하자 있을 수가 없죠. 그 나라가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특례 입학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수하게 11학년 학제 국가에서 계속 수학했거나 아니면 경유했더라도 동일한 11학년제 학제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듯이 단일 국가에서 또 동일한 학제 국가에서 한국 학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리 없이 전체적으로 다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 입학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록 단일 국가 학적이고 경유국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동일 학제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교육과정을 다 해외에서 이수했습니다. 분명히. 즉 해외에서 그레이드 1서부터 계속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단일 국가 또는 동일 학제 국가에서 한국 학적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학적을 소유하고 외국으로 나가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 학적은 대개 초등학교 1, 2학년을 다니다가 해외에서 전교육과정 이수하는 그와 같은 사례예요. 한국 학교를 안 다녔으면 참 좋은데 한국 학교의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중학적을 인정을 하느냐의 문제이죠. 한국에서 1년 이내 한두 개 학기, 즉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랑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다니거나 했던 경우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해외로 갔는데 거기가 13년제 학제예요. 특례 인정 여부는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를 다녔지만 해외 학제 13년제에서는 1, 2학기 다녔더라도 가서 13학년을 했기 때문에 특례 입학 특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국학적 취득 후 해외에 진학했어요. 그러면은 가서 다시 1학년 1학기서부터 13학년까지 다녔으면 무려 이 학생은 13학년하고 한 학기 더 다녔으니까 학기로 따지면은 26 플러스 1이 돼가지고 27학기 다닌 거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입학특례 인정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뿐만 아니라 1학년 2학기까지 마쳤어요. 즉 초등학교 1년 한국에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전을 했는데 13년제 학정에서 2학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행히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무려 이 학생은 14년, 즉 28학기 동안을 대학 입시 전까지 다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학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해외 학제 13년제를 다 이수하면은 아무 지장이 없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다니다가 이전을 했는데 해외 학제 12년제 학제의 국가로 나갔어요. 자, 특례 인정 여부는 거기 가서 1학년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역시 입학특례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서 정교육과정 이수하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까지 모두 마치고 가서 이수를 하든 여기는 12 플러스 0.5, 즉 13.5, 27학기 다닌 거고요. 여기는 12 플러스 1, 13학년, 즉 26학기 다닌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한 상태에서 단일 국가 학적으로 한국 학적이 있는데 1년 이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년제, 12년제 학제 가서 1학년서부터 다니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11년제 학제는 어떨까요? 특례 인정 여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다니고 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다니고 이주를 했는데 그쪽에서 11년제 학제예요. 특례 인정 여부는 역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다녔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대학교 입학처에서 얘기하던데요. 라고 계속 문의가 오는데 가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정교육과정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했으면은 이전을 해주는 거죠.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취득 후 해외 전교육과정인데 그게 11년제 학제를 이수했거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다 마치고 가서 11학년 과정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은 정교육과정 이수 입학특례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12년 특례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녔거나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다녔다. 그리고 이주를 했다. 그러면 해외에서 그레이드 5는 당연히 마치고 그레이드 2의 퍼스트 시메스터 마치고 또는 세컨 시메스터까지 마치고 온다고 했었을 때 절대 그 학교에서 그레이드 1으로 이렇게 어드미션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즉 한국 학적에서 2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까지 그렇게 마치고서 해외에 갔는데 해외 전학년 과정을 이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예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서 13년제 학제, 12년제 학제, 11년제 학제 해외에서 전학해가지고 정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는 사례 거의 없어요. 더구나 2학년을 다 마치고서 다시 3학년 올라갈 나이에 1학년으로 들어간다? 예,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학적을 1학년, 1학기, 2학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가서 해외에서 13년제든 12년제든 11년제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은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입학 특례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 핵심이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말 그대로 전 교육과정을 해외 이수한 학생들은 단일 국가 학적일 때 크게 지장 없이 한국 학적이 없으면 당연하고 한국 학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3학기 이상 아니고 1, 2개 학기 정도면은 가서 정교육과정 이수했으면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입학 특례를 허용한다.